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리뷰할 책은요, 나이는 그대로 참 좋다라는 책입니다. 조유미 작가님이 쓰셨고요, 허밍버드에서 나왔습니다. 나이는 그대로 참 좋다. 자꾸 제가 발음을 해보면, 그냥 이말 자체로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스스로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지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따뜻한 말 같아서 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타고난 내 성격을 무시한 채 부러운 모습만 닮아가려 했으니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처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다라고 쓰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흉내내고 싶은 삶이라도 아닌 건 아니었다. 그렇죠. 남의 삶을 부럽다고 따라서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깎아내더라도 하나의 조각이 되어야지 바닥에 떨어진 조각 부스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상이 모여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이 또한 멋진 말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매일 아침에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 진짜 잘될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을 또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말은 적어놓고 매일 저 자신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머릿속에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걱정을 담아봐요. 그리고 상자의 문을 닫아요. 조금은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아, 그렇지, 이거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걱정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 이름을 붙여봤어요. 걱정 상자라고. 좋지 않나요? 걱정 상자에, 그 안에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걱정을 집어넣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을 이렇게 담아서 뚜껑을 덮어두면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걱정하느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일이 더 걱정스러운 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티벳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티벳 속담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속담을 생각해냈는지 막 웃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무슨 라임을 타는 것 같죠? 그래서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저리주저리 또 중얼중얼 하면요. 그 걱정이 굉장히 쉬운 걱정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잠시 걱정을 접어두고 자신이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힘을 믿으세요. 또 하나 재밌는 글이 있는데요. 마음도 충전이 필요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공감되지 않나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마음도 충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충전해야 한다. 휴대폰은 꺼질까 봐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면서 왜 사람의 마음은 미리 충전하지 않나? 그죠? 맞아요. 우리들 마음을 충전해야 한다. 그 표현이 저는 정말 좋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충전해야 할까요?
뭐 사랑, 우정, 지식, 취미생활, 쇼핑, 또 맛있는 케이크나 빵, 초콜릿, 아니면 커피 한 잔과 책, 또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수다, 뭐다 좋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에 이렇게 초록불이 켜지도록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 제가 공감한 내용이 있는데요. 작가분이 이제 외출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우산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옷이 다 맞고 편의점도 없고 우산을 사야 될 그런 것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여성분이 다가와서 어디까지 가세요? 우산을 씌워드릴게요 하셨대요. 그래서 함께 지하철역까지 우산을 쓰고 이렇게 가서 옷이 젖지 않아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뜻밖의 친절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는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참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비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우산 딱 씌워주면 그때만큼 정말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저도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때 이제 생각을 장우산을 써야 되겠다. 아주 큰 우산. 다음부터는 나도 다른 사람이 비를 맞고 가면 우산을 씌워줘야 되니까 아주 큰 우산. 파라솔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고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작가님도 나도 다른 사람이 비를 맞고 가면 우산을 씌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참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많이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행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책에서 이 작가님이 또 마음 주문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나에게 필요한 마음 주문 네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 주문은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나에게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라고 마음 주문을 외쳐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서툴고 힘겨운 나에게는 사랑 앞에 용기 있었다. 사랑 앞에 용기 있었다라고 마음 주문을 넣고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날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날에는요.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주문을 넣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마음 주문입니다. 문득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라고 주문을 넣으라고 하네요.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네 가지 마법의 주문, 마음 주문 전부 멋진 말이네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사랑 앞에 용기 있었다.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외쳐 주시면 마음 주문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넣어 주시면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 또 다독임 누군가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마치 그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의 손길처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아기한테 자장가 불러주시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작가님이 마치 우리 독자들에게 당신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한 꼭지씩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요. 좀 뭔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자신을 다독이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눈 감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어서 빨리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잘될 것이고 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작가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신한테 마음 주문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주셨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로 위안을 또 위로를 뭔가 주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저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